네, 이학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따기호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앞서서 굿모닝 마켓워치에서 예고를 해주실 때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어떤 TV 대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네. 오늘 그 선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지난주였나요? 그 삼성전자가 OLED TV 한다고 일부 보도가 나오고 그렇죠. 그에 대해서 삼성전자 측에서는 그 사실이 아니다 얘기했는데요. 그 다 잠깐 말씀드리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OLED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갤럭시 스마트폰 중심으로 했고요. 네. TV는 그게 아니다 그래서 별로 안 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LG 중심으로 했었는데 워낙 이제 요즘 지금 상황 녹록치 않으니까 일부 언론에서 삼성도 이제 OLED TV를 하는 거다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뭐 퀀텀 TV다 뭐 잘 모르는 것들 얘기가 나오고 2021년부터 한다는 얘기하는데요.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한종이 삼성전자 그런 관련된 사업 본부장이 그거 아니다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대신에 마이크로 LED TV를 다음 달부터 수주해서 예. 올 8월부터 판매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전에도 막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 명칭을 뭘로 할까 OLED 네. 그대로 가져가진 않을 것 같고 예, 예.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나온 게 마이크로 LED 네. 이건 또 뭐예요 그러면? 아 이러니까 요즘은 테레비도 네. 정말 저희 집은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 진짜 모르는데 TV 어떤 거 이번에 사실 OLED TV OLED LG 거 네. 이런 거. 근데 이거 보시면 이제 마이크로 LED라는 거 뭐냐면. 화질도 뭐 그러나 전력 효율, 생산 비용 이런 거가 대원 측면에서 기존의 LCD랑 OLED를 한참 또 뛰어넘는 네. 차세대라고 얘기하고요. RGB 화소를 각각의 LED 칩으로 촘촘히 적어 막아놔서 잘 모르죠. 네. 하여튼 중요한 건 훨씬 더 선명하고 훨씬 더 밝고 그러니까 엄청난 네. 화질을 좋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네. 거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다 정도. 쉽게 얘기하면 그거. 네, 이게 바로 아, 네. 지난번에 CS한 The Wall. 아, 그러니까 이거. 네, 딱 이건데 네. 이게 이제 바로 그거가 되겠는데요. 당시에 이제 146인치짜리 마이크로 LED 기반 모듈형 TV 더 월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CES에서요 최고 혁신상 받았고요. USA Today, 월스트리트 저널, BGR 등 유력 매체로부터 베스트 오브 CES 상을 받는 등 총 41개의 상을 휩쓸었다는 게 바로 앞서 얘기한 더 월, 소위 마이크로 LED TV인데요. 그래서 이거가 오더도 주문도 많이 받았고 예. 실제로 가격도 할만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8월부터 사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격 얘기가 나온 김에 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란 게 이제 모르겠어요. 그 몇 년 전에 제가 저도 TV 하나 사려고 하이마트 이런 데 갔더니 예. 엄청 넓은 거 있잖아요. 네. 수여 좀 확 좋아 보이는 거. 네. 1억이 넘더라고요. 아. 근데 그것도 보면 할만하니까 나왔을 건데 이번에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삼성전자는 합리적인 살만한 가격이다. 팔릴만한 가격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또 같은 한씨인데요. 한상범 LED 디스플레이 부회장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LED는 엄청난 비용도 들고요. 아직 생산성도 낮아 아직 시기상조다 얘기하고 있는데 반대로 삼성전자는 무슨 소리냐. 시장이 허용할 만한 가격. 그러니까 시장이 누구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으나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는데 예. 뚜껑은 열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네. 이제 TV 시장에서 다시 왜 OLED가 화두가 됐으며 네. 여기에 또 마이크로 OLED 이제 네네. 발음도 잘 안 되네요. 네, 어렵습니다. 왜 이 얘기가 나오느냐에 대해서 좀 원초적인 궁금증이 생겨요. 아, 그게 이제 핵심적인 건 제가 지금도 말씀드릴 텐데요. 이게 2,500달러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돈 한 300만 원 되겠죠? 그 이상의 TV를 흔히 프리미엄 TV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네. 프리미엄 TV가 이제 작은 거 얼마나 팔려서 돈이 되겠습니까? 요즘 LCD 뭐 25인치 TV 이런 거 뭐 10몇만 원 사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좀 OLED 이제 비싼 거 이런 거 보면 2,500달러인데 그래서 소위 프리미엄급에서 삼성의 위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 조사 기간은 약간 다르고 다르고 삼성전자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하는 건 두 군데를 보여드리겠는데 일단 IHS 마켓이라는 곳에서 조사한 건데요. LG전자도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40.8에서 33% 작년 전체. 네. 소니가 확 올라갔어요. 23.4에서 36.9. 삼성전자는 훅 떨어졌죠. 점유율. 다시 말씀드리면 2,500달러 이상 프리미엄급이 되겠고요. 그다음은 GFK라는 곳인데요. GFK는 삼성전자가 여전히 1등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내려갔고요. LG전자 내려갔고 소니가 부쩍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 보면 삼성전자 점유율이 좀 줄고 나머지가 계속 급부상하고 있는데 조사기한마다 약간 다르지만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프리미엄급에서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LG전자는 그래도 좀 선방하고 있다고 그러면 해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이제 약간 애매해요. LG 앞서도 그림, IHS, GFK 모두 LG전자 조금 내려갔잖아요. 네, 떨어지긴 계속 그러니까, 떨어지죠. 그러니까 LG전자 왜 떨어졌는데 왜 좋으냐 그러면 바로 OLED TV의 패널을 LG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삼성, 야, 소니에 납품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 시장이 커지면 LG는 땡큐죠. 누가 하더라도 잘 끌어쓴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LG전자는 소니의 OLED 진이 합류를 인해서 OLED 시장 파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는 눈치를 보이고 있고요. 네. 그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소니가 LG 디스플레이에서 OLED 패널을 하기 때문에 결국 LG전자의 밑에 동생이 LG 디스플레이잖아요. 네. 우리는 나쁠 게 없는 거죠. 누가 팔더라도 소니가 잘 되건 뭐가 잘 되건 네. 우리가 돈 번다 하는 시각을 갖고 있는 거가 되겠고요. 그래서 OLED TV 시장만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OLED TV는 다시 말씀드리죠. 삼성전자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네. 지난해 글로벌 OLED TV 전체 판매량이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에서 쭉 늘어났죠. 그러니까 4분기는 물론 겨울이라는 가장 핫한 시즌도 있겠지만 4분기요. 쇼핑 시즌이지만 1분기 대비 3.5배로 정도로 저는 OLED TV가 없지만 OLED TV 타셨다면서요. 예, 이 여기에 네. 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마 요즘 결혼하신 분들이나 요즘 새로 TV를 사신 분들은 아마도 OLED TV를 사는 것 같아요. 예.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L전자는 좀 느긋하고요.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위기감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2010년대 초반까지 이걸 하다가 OLED TV를 하다가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서 퀀텀 TV에서 QLED라는 것도 예, 했는데 그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술자는 아니지만 이게 약간 시장에서 이렇게 재미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소위 가전 부분의 영업이익률이 그 부분의 영업이익률이 3.7%까지 떨어지는 등 하락하고 있죠. 고전하고 있는 것이 소니의 아, 삼성전자의 그런 가정용 그 디스플레이 시장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LG 쪽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네. OLED 시장에서 소니가 잘 되든 LG가 잘 되든 네. LG 디스플레이가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다 좋다라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네. LG 디스플레이는 오케이. 근데 좀 나눠서 물론 뭐 모회사긴 하지만 LG 전자만 놓고 봤을 때는 네. 그럼 이거 똑같이 떨어지는 건데 걱정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근데 이제 전체 큰 거가 되겠고요. 이제 네. 또 하나가 이제 LCD 패널도 가격이 막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싸게 들어와서 또 파니까 LG전자는 또 이익이 많이 나는 거죠?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LG는 영업이익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OLED TV 주도권은 삼성이 아니라 지금 어찌되고 LG전자가 판을 갖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 작년 4분기 이후 물론 그동안 쉬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삼성전자는 작년에 훅 올라갔다가 쉬었고요. 네. LG전자는 따지고 보면 꾸준히 올라갔어요. 네. 특히 4분기에도 한 22% 올라갔고요. 4분기에요. 흑자전환했단 말이죠. 이 회사가요. 네. 늘 말씀드리지만 흑자전환만한 재료는 없는 거고요. 거기에는 역시 OLED TV의 어떤 시장에 커지는 거 이런 거 있겠고요. 그다음에 보여드린 것이 영업이익률이랑 LG전자 연간 영업이익을 보여드리는데요. 네. 물론 전체 수치는 영업이익은 삼성전자 따라갈 수 없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모멘텀이거든요. 얘기예요. 아래쪽에서 쭉쭉쭉쭉 올라가고 영업이 쭉 올라가는 거 2017년 18년 올라가는 거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L전자 이런 것들이 좀 무서울 수 있다라는 주장이 있는 거가 되겠고요. 대표적인 것이 제가 그 미래에셋의 레포트는 잠깐 한번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예. 전체적으로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1분기에 전체적인 영업 이 컨센서스는 7,500억대입니다. 대한민국에요. 예. 근데 이제 L전자는 여기에다 그게 아니다. 9,200억을 얘기하고 있어요. 9,200억. 그러니까 1조 원 가까이. 네. 그러니까 이 9,200억이 이게 나오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되겠고요. 여기서 보면 하나 더 예를 들어서 올 여름에 엄청 덥다. 그래갖고 에어컨만 많이 팔리면 네. 에어컨이 또 수익성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에어컨 하면 1조 원까지 가능하다는 거가 되겠고요. 1조 원이 되면 이건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슈퍼 서프라이즈거든요. 그렇죠. 네, 만약 이렇게 나오면 뭐 아니라면 할 수 없지만 아니라면 이제 미래셋에 전화 거는 수밖에 없죠. 왜 틀렸냐고. 예. 그렇지만 이제 이제 컨센서스가 올라가고 있는 걸 일단 주셔야 되겠고. 그래서 네. 이제 목표 주가도 이 친구들이 추후 12만 9천에서 13만 1천원 올려놨는데요. 여하튼 국내 증권사 목표 주가는 12만원 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OLED 시장과 그리고 LG전자의 실적 전망까지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마지막 결론을 좀 지어주시죠. 네. 결론은 제가 딱 두 종목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이제 컨센서스가 올라가고 있고, 물론 이게 미래셋 의견들이 나면 전 주가는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아직 모르죠. 이제 그 추세가 그렇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 친구 의견들도 보면 이제 주위에 보면 뉴스 나올 거란 말이죠. 에어컨이 요즘 저도 보면 홈쇼핑에서 에어컨 팔더라고요. 네. 그리고 홈쇼핑에서 에어컨 많이 팔린다 얘기 나오면 이건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저는 아직 100%는 아니지만 트레이딩 매수에서 장기 매수 영감을 해볼 만한 정도의 가격이다. 일전자 보셔야 되겠고요. 해외 주식까지 하시는 분은
지금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이 올해 나오는 올해 3분기에 그 결산이 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바로 소니입니다. 소니. 예. 근데 요즘 보면 일본 주식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소니가 올해 70년 역사상 최대 이익을 지금 나올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전 세계에서 가전회사나 딱 가전만 보면 딱 소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니. 알겠습니다. 국내에서는 LG전자에 대해서 매력적인 포인트들을 얘기해 주셨고요. 해외 주식하는 분들에게는 가전 부문에서 봤을 때는 소니가 매력적이다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두 종목 모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양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 투자 멘토 머니투데이 방송을 만나는 방법 하나, 카카오톡 친구되기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MTN 오마이스탁을 친구 추가하고 종목 상담과 다양한 이벤트 소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언제, 어디서든 머니투데이 방송 통방송을 즐기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과 채팅으로 소통이 가능합니다 쉽고 간편하게 내 손안에 MTN